각종 우일들을 싹 갈고 왜 차량이 중고차로 입고가 되었냐면요. 이 차량을 그 운행을 하셨던 고객님이 네, 안녕하세요. 베르미 썸카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아래 있는 차량이 마음에 드시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차량 구입 및 판매 문의셔도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벤츠의 E클래스 4세대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해당 차량은 2016년도에 생산한 2016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5천 킬로를 유지 중에 있고 성능상 올 양호,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벤츠 E클래스 아방가르드 E200의 모델의 차량입니다.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95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벤츠 4세대 E클래스입니다. 3세대와 이 전면부가 좀 많이 변경이 되었죠.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 차량은요, 브레이크 패드 4짝, 그 다음에 브레이크 디스크 4짝, 타이어 4짝, 서머스탯 냉각수 신품을 교체했고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외 벨트까지 교환을 했습니다. 각종 오일들을 싹 갈고 왜 차량이 중고차로 입고가 되었냐면요. 이 차량을 그 운행을 하셨던 고객님이 정비를 싹 해놨는데 아내분께서 소모품을 교환하려고 보니 비용이 많이 나온다, 그냥 다시 국산차로 바꿔라, 그래서 이 모든 경정비를 끝냈는데 국산차로 바꿔가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구입을 하시면 있는 그대로 그냥 그 구입을 하시면 되는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좀 있습니다. 16만 5천 킬로. 대체적으로 주행거리를 여쭤보니까 굉장히 장거리 운행을 해서 16만 5천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컨디션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한 4세대의 지금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미만대 매물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이 차량은요, 2천만 원 미만 1950에 만나볼 수 있는 정말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외관 색상 화이트, 위쪽에 보면 차량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LED 헤드램프와 양쪽으로 주간주행 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신품으로 현재 다 갈아놓은 현재 상태입니다. 이 클래스는 지금 이때 당시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디젤 모델, 뭐 거의 판매량이 비슷하게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또 요즘 트렌드는 뭘까요? 디젤도 물론 좋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좀 가솔린 차량을 선호하는 요즘 좀 트렌드입니다. 벤츠의 E클래스는요, 뭐 벤츠에서 메인 모델이고 사실은 요 전 모델,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형성대가 한 1000에서 1500 정도, 뭐 1800까지 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방어가 잘 되고 있어서 거의 2000만원 중반대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이 차량은 지금 성능상 올 양호를 받았고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어서 성능 현재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양호해서 제가 또 준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화이트 색상은 굉장히 인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클래스에서 뭐 4세대 모델은 굉장히 차량이 많이 팔렸고, 이 독일의 이 엔진은 그 내구성이 우수해서 세계적으로도 또 인정받는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16만 5천 킬로 숫자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E300으로 레터링은 좀 바꿔놨고요. 이 모델은 E200 모델이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아래에 뭐 이렇게 코일 매트를 좀 깔아 놓으셨는데, 이 전차주의 성향 자체가 이 운전석과 2열에도 다 이런 코일 매트를 좀 깔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꼼꼼하다라는 이런 전차주의 좀 디테일 모습 을 느끼실 수가 있고, 공간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안쪽으로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여유 있는 트렁크 사이즈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측에 이 위치에 있고요. 화이트 바디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차량의 컬러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현재 외관 상태도 뭐 하나 틈잡을 것 없는 아주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차량의 실내입니다. 일단 차량의 실내가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가죽, 이 대시보드, 이 전반적으로 지금 비춰지는 전체 실내에서 나오는 이 깨끗함은 정말 깨끗해요. 예, 네, 정말 깨끗하고, 단지 이 차량에 하나 흠이 있다면 키로수입니다. 키로수가 조금 주행을 했어요. 16만 5천. 근데 그만큼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다는 점을 보완하게 되면 그 점을 보완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디젤 모델이 아니고 또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2천만 원 거의 미만대로 이 E클래스 4세대를 또 만나보실 수 있는 차종이고, 그리고 또한 이 차량은 모든 경정비 각 5인류 소모품들을 다 교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키로수 좀 있지만 그런 부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만한 모델이어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상단부에 보게 되면 차량의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ECM 하이패스 룸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디스플레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8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의 ECM 메인 디스플레이 모습 보실 수가 있고,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6년도 4세대 모델은요, 메인 이 센터 페시아 부분이 아날로그 시계에 들어가고, 밑쪽으로 보게 되시면 CD 플레이어와 이 비상 깜빡이 버튼이 이쪽 중간부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오토 에어컨과 이 ISG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 아래쪽에 보게 되시면 이 주행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왼쪽에 보게 되시면 벤츠는 대부분 도어 쪽에 이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가 1단이든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열선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아래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라이트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핸들 안쪽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쪽에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이 사이드 미러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또한 저 현재 실내 상태가, 가죽 상태가요, 최근에 봤던 E클래스 중에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차주가 제가 성향을 좀 아는데 굉장히 꼼꼼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뭐 이런 차종에 있어서는 엄청 깔끔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연구원이셨습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종마다 그리고 이 시세가 있긴 하지만 이 차종에 좀 비례해서 차량의 프로필로 가격이 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사실 4세대 모델은 전국으로 다 찾아봐도 2천만원대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고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2천만원 미만대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연식이 일단 16년식입니다.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4년밖에 되지 않는데 신차 출고 대비 이게 6천만원대 출고한 차량인데 거의 2천만원 미만, 1950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4천만원은 날라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벤츠의 4세대 E클래스 모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썬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 195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고요. 내가 원하는 차량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단지 내에 있는 좋은 차를 선별해서 차량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썬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